조국의 하늘은 내게 맡겨라. 창공을 누비는 정의의 공군. 필승 공군의 혈맥. 공군 군수 사령부. 국가 방위의 심전력 공군. 그리고 공군의 심장. 공군 군수 사령부. 1966년 부대 창설 이후 전군 최우수 부대 표창에 명예와 긍지로 거듭나는 군수 지원의 총본산. 영공방위 절대절명의 소명으로 산다. 정비 지원 능력 신장. 하늘을 지배하는 효율적인 군수 지원. 그리고 최고의 군수 지원 대세를 확립하고 있는 최정예 공군 군수 사령부. 1968년 이곳 공군 군수사령부 81 항공정비창에서 박강 공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한 예비역 공군 병장. 그들이 오늘 TV 내무관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관 신고합니다. 방송 준비 끝. 차렷 경례. 일승. 네, 이번 주에는 경례 구호가 필승으로 잠시 바뀌었습니다. 은빛 날개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합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81 항공정비창 예비역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네. 지금 이 예비역들 바로 뒷줄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네. 그 예비역들이 근무할 때 그 네. 부대 인근에 살면서 이분들하고 사귀던 그 아가씨들로서 부인. 네?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부인들이래요? 네. 네. 네, 부인들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TV 내무반에 공군이 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남자였다면 저는 네. 파일럿, 이 공군에 입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푸른 네. 제복, 그리고 네. 멋진 몸매, 아무래도 네. 체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체격 조건, 네. 저도 이 공군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네. 가서 저를 보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대요. 네. 비행기가 뜨는데 지장이 많고 연료비가 남의 두 배로 더 든다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알겠습니다. 괜히 몸매를 갖고 그러세요? 네. 이 자리에 필승 공군의 그 자랑스러운 예비역들이 나오신데 현석 씨는 왜 공군을 지원했습니까? 아, 저는요. 네. 공군에 들어가면은 매일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밥도 비행기에서 먹고 네. 그 화장실도 비행기 안에서 보고 잠도 네. 거기서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저 농담이고 사실은 공군 제복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제복 보고 거기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멋진 공군복들 근데 현석 병장한테 그것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 공군복을 이 줄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저 외출복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대 내에서 근무복에도 이 줄을 많이 세워 다녔습니다. 다녔더니만 네. 한 번은 세우고. 현석 씨 오더니만 너 이 자식 쫄병이 이렇게 그 줄을 그렇게 세우냐고 네. 워커발로만 문질르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심청을 부렸잖아요. 아니, 심술 때문인가 봐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공격을 시작하나. 아, 뭘 잘해줬어요? 뭘 잘해줬어요? 아니, 저 PX 가서 빵도 사줘. 빵 무지하게 먹습니다. 이 중에 한번 먹었다 하면은 거기 있는 거 우선 다 저 박스째 집어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현석 씨? 하여튼 저 한 번은 외출 나갔다 들어오는데 예. 사람이 아예 팅팅 불었더라고요, 진짜. 아니, 선성훈 씨 뭘 얼마나 드시고 오셨길래? 네. 저 외출을 나와가지고 동촌 비행장 앞에 나오자마자 라면집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장장 아홉 개를 먹어, 아홉 개. 예, 아홉 개를 먹어. 그렇게 먹으라니까 예. 숨마시도 이렇게 딱 그 저 라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뱉을 수도 없고 다시 또 꾹 씹어가지고 다시 삼켰어요. 81 항공정비창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사람만 못 만들지 네.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 그래요? 비행기도 만들고 네. 비행기가 없으면 공군이 없고 네. 공군이 없으면 우리 하늘 누가 지킬 긴겨? 네. 하모. 근데 그 내무반에 박마담하고 마담뚜 이 마담 두 분이 마담 계셨는데 있어요? 박마담 어디 계세요?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게
PX를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 있고 술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고참 내지 장교님 나이 많은 문관님들 첫 손님 오실 때만 네. 제가 깍듯이 일어서 가지고 네. 두 손으로 부어주다 보니까 그 네. 별명이 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 네. 최상의 그 군인 정신을 발휘했는데 그것이 고만. 근데 마담뚜는 누구세요, 현석 씨? 마담뚜? 아, 마담뚜. 아, 마담뚜 따로 있어요? 네, 바로 있어요. 아, 후원하십니다. 예. 왜 나를 긁고 넘어져? 마담뚜라니요? 예? 한 번 지휘 내협안 이제 그 부대 선임 내협안인데 네. 내무 검열에서 전체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대에는 항상 그 내협안에 잔류 인원이 남고 외출을 보내야 되는데 네. 특별히 행정 장교가 우리 내협안 전체 외출을 허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기분이다. 다 같이 나가서 놀자. 네. 몇 명? 30명이. 우와. 근데 남자들만 놀아? 집단 미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저분이 아... 30명 한 40명을 섭외하셔가지고 인원 동원 능력이 대단하시네. 아니 네, 어떻게 대단한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직접 한번 말씀해. 예. 어떻게 30명씩이나 아, 뭐 지금 성삼문 병장이 지금 모양은 해도 예전에는 참 날씬했어요. 네. 뭐 저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했지만 그때는 그런대로 아 지금도 괜찮아요. 네. 네. 지금도 괜찮아요. 고개만 안 숙이면 괜찮아요. 뭐 그런 저거보다도 네. 뭐 선배하고 또 친구들 중에 네. 음악다방 DJ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준이 오빠. 예. 오늘 마침 이 자리 보니까 여기 앉은 예비역 여러분과 여기 가신 분이 합동 미팅하는 그런 옛날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 시절의 내모만 과연 어땠을까?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간다. 꿈에도 그리웠던 전우들과의 만남. 내무관을 떠나온 후 실로 30년 만의 만남이다. 최강사 아이지리. 야 알겠냐? 심장이 탔거든. 야 이 사람아 140억이 내가 의형실 왕차잖아. 네. 알지? 자, 네. 이 사람은 지금 왔다가 잘하시네. 물어보는다. 아이 쫄병이 이렇게 머리가. 아 나이. 외모는 변했지만 사진첩 속의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푸르른 20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진첩. 그리고 이곳 공군 군수 사령부. 반갑지 않은 것이 없다. 30년 선후배의 만남이 그렇고 예전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느낌은 그대로인 연병장과 정비창 건물들. 그리고 그때는 수줍은 20대였던 그래서 더욱 병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여군무원. 미스배! 미스배. 이젠 중년의 나이지만 미스배라는 30년 전 호칭이 그대로 나오고 전우 못지않게 그리웠던 그래서 더욱 반가운 얼굴. 그때는 그 일단 찾아가신 분들은 또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쿠션 방송이 있었다고. 겨울에 나 청소한 거야. 아침부터 올라와서. 3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 힘든 기억도 많고 어깨에 힘께나 줬던 기억도 많은 그 자리다. 봐라 지금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다니냐 하면 에이, 어? 여전히 이 봐라 이 줄만 봐라 좀. 이게 뭐야? 이거 내 주머니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 동간엔 언제나 구보였던 그 시절 식사 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 밤에 자다 발로 막 방금 좀 발로 막 문을 막 차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술을 하고 있다 와. 너 밤에 그래 무슨 일이야? 식당 가서 술을 먹어. 쫄쫄쫄 해 또 와라 또 와야지. 자기 아까 먹던 밥그릇에 보게 밥풀이 붙어 있어. 에, 나 모르겠다. 막 화장실 가서 막 물 틀어 가지고 쫙 해서 갖다 준. 주니까 아이 진짜 소중한 거 같네. 쫙 멋지네. 잊었던 일들도 새록새록 되살아나는데 오늘은 왠지 눈물이 앞선다. 갑작스런 경례 필승. 예비역 누군가와 비슷해 보이는 얼굴인데. 아들이 여기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말자.
30년 전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예비역 공군과 현역 공군.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선후배의 정까지 함께 나누는 공군 부장. 하늘을 주름잡던 전투기들 아직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데 전투기 앞에만 서면 이리도 신명이 나는 걸 보면 체질이 역시 공군은 공군인가 보다. 봐봐, 이거 지금 색깔이 있잖아. 이거 이제 물자가 귀하던 그때 그 시절. 이걸로 고참들은 또 저 취업 팬들 만들어가지고 요새 내봐서 여기 입고 다니고 말이야. 얼마 즐겨. 이거 이제 세이브만 몸에 쫙 달라붙는 게 아주 멋지거든 이게. 아주 희한한 거. 빨간 팬티. 회색 팬티. 색깔은 다 있잖아. 색깔 팬티 아니에요. 몇 끼예요 지금? 까마득하다는 말이 꼭 맞는 공군 신참. 후배라기보다는 아들 같은 신참이다. 금방인데 얘기들 다시 이런 세월로 가라고 또 가겠다. 좋을 때 지금 정신 잡고 찐뽕 것도 조금 것도 안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요 요건 뭐 뭐예요? 예, 신병이라는 것입니다. 신병이라고. 아, 예, 언제까지 다는 거예요? 5주 정도 다는 거. 5주. 자. 비행기 없이 추억을 얘기할 수 없다. 언제나 추억의 가장자리로 날아오던 전투기. 우리 됐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해. 연락병이 전해준 편지 한 통의 추억. 얘네 편지. 박일병. 야, 나는 편지가 없으면 만들어 갖고 와. 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석 씨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쓰면 되잖아. 맞다. 그래 되겠습니까? 야, 병장 성상. 나도 성상 본대. 이병, 박영, 준. 이름이 똑같네. 왜 감사합니다. 아이 반갑다. 일병, 김, 문, 권. 마음은 벌써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몸도 마음 같을지 30년 후배들과 벌이는 족구 대결 한판. 단결력이 곧 전투력이고 1등 외에 2등은 존재할 수 없었던 공군 내무반 수치. 족구도 전투인데 선배라고 봐줄 수 없고 후배라고 봐줄 리 없다. 하지만 선배님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벌렁거린다. 아버지 공갑니다. 장기님 그런 수 있어. 선배들의 명예가 있지. 저 지금부터 선착순을 실시하겠다. 선착순이 뭐야? 아니, 선착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실시 못하겠나? 실시! 자, 뛰자! 무수히 돌고 돌았던 그때 그 연병장의 선착순. 그리고 또 추억의 장소. 아, 여기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었잖아. 와, 좋다. 아, 지금은 말이야, 이거. 지금은 사과 따로 못하겠네. 아니, 왜냐면 우리 다리가 전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만 아는 그 비밀, 그 분이 있었잖아. 개구멍, 그럼 개구멍이 없다. 별돌로 다 사버렸어. 다 사버렸네. 지금 없어졌는데. 사과 서리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 사과 밭이 이렇게 다 변해버렸구만.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이제 그걸 어느 사과가 맛있다고 허팅 나왔잖아. 근데도 참 그 앞 가운데서 사과 따시는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라 이거야. 들어와서 먹을 만큼 먹고 가래. 야, 나 이거 이 집 거 훔치려고 왔는데. 아, 나, 아, 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요. 아, 저 죄송합니다. 한번 대표. 내가 시킨 대로. 내무반에 사과 떨어질 날이 없었을 만큼 신세를 참 많이 졌던 과수원 자리에 꾸벅 큰절도 해보고. 대표 사과. 30년 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어서 더욱 감회가 새로운 내무반. 추억의 내무반엔 역시 추억의 선물이 제격이다. 내무반엔 사과 몇 알 그리고 공 몇 개만 있으면 든든했던 그 시절 아니었던가. 아버지 현석이 누구냐? 예, 이명 현석. 그래, 나 진짜. 야, 오늘 나 이거 도움 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받아라. 감사합니다. 축구공도 좀 주지. 이게 농구공과 배구공이야. 축구공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그 보병이 아니야. 하늘을 지키는, 하늘을 지키는 우리 힘을 믿으라.
완전 대대장감이에요. 네. 직접 얘기야. 알겠어? 예, 예, 일명 김문고. 선배로서의 충고 한 마디와 아버지로서의 사과 한 상자. 닭새를 닭새를 사과를 잡아도 안 잡아갔어. 그리고 사과를 훔쳐도 안 잡아갔어. 우리가 사과새를 많이 했어. 근데 앞으로 사과사람들 영창가. 그래서 앞으로 사과사를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하지 마라. 사과사를 하지 마. 좁게 지고 선착순까지 도는 선배들의 재도전. 글쎄, 할 시름은 승산이 있을지. 이야, 이겼어요. 역전의 용사 팔뚝 걷어붙이고 힘은 써보지만 달리 예비역이고 현역인가? 와, 과연? 이야, 막강한 우리 현역들! 이야. 30년 후에 사회를 하나 새로 찍읍시다. 이게 진짜 피아사이바 같이 찍었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온 당시 내무반장 피원한 하사. 당시엔 이름만큼 무서운 내무반장이었는데 기합도 받고 싶어. 기합 하나 더 주세요. 30년의 세월, 기합마저도 그리워질 수 있는 세월이다. 저 발이 침상 저 위로 올라갔어요. 관물대로. 이어서 확실한 거야 이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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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어서 또 한 번 해. 그래 맞대. 에러 좀 넘겨버리고. 방구라 방구. 오락 시간인지 얼처녀 시간인지 기합 분위기는 화목하기만 하고. 이게 있었구나. 얼처녀 시간만 되면 늘 이런 말로 기합 열애를 받는 병사가 꼭 한 명은 있었다. 침상과 침상 사이. 혈압 떨어진다. 환자. 네. 군인의 얘길. 군인이 하나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군인의 길이었건만. 너는 너고 나는 끝. 잊은 건 군인의 길이요, 나온 건 예비역의 뱃살. 진짜 못 보겠다 진짜. 둘 병살. 전선육상간에. 세월의 청춘은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치 않은. 오늘은 휴군 날이다. 내일은 기합이라도. 오늘만은 우리 언제나 창공을 향해 푸르게 열려 있는 가슴을 안고 사는 예비역 공군 병장. 그 자랑스런 선배가 간다. 아, 마지막 장면 정말 라스트 씬 멋있었어요. 80일 항공정비실 어떻게 팬티바람에 알통 굽습니까? 옷으로는 대충 가려놨는데 네. 내용물은 뭐 알만합니다. 제가. 성상문 병장의 배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이죠. 예.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예. 화장실에서 어떤 분의 부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네. 집에서 떠날 때 그 팬티 사건이 또 있었대요. 네. 그 신장식 병장 부인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팬티 사건. 네. 그 아까 뭐 제가 슬쩍 들어보니까 네. 싸달라고 그래서 팬티를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뭐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속옷을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네. 가방에다 하나 넣어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색으라고 갈아입고 가시라고 이제 네. 화장대 문가게에 얹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챙기라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네. 이제 가방에다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서랍을 이제 옷을 속옷을 입고 가려 보니까 서랍에 새 옷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흰 옷을 입고 갔어요. 입던 네. 거를? 예, 입던 걸 입고 갔는데 가서 이제 옷을 갑작스럽게 벗으라고 하다 보니까 네. 속옷이 아직 좀 창피 서울 정도로 입던 거를 입었다고? 네. 예, 입고 갔어요. 네, 그게 속상하다고 이 스튜디오 들어올 때 옷 새 걸로 속옷 갈아입고 들어왔답니다. 네. 예. 네. 아이, 그 옷 팬티 바람 할 길을 했으면 새 걸 입었을 긴데 네. 설마 벗으라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